안녕하세요, 주버긴입니다. 오늘은 투명이단 서랍장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인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직접 만든 고단백 저단백 음식을 암컷에게 일정 기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곤충용 젤리를 먹인 수컷을 고단백 암컷과 하루 동안 교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하루는 동일한 수컷을 저단백을 먹인 암컷과 교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산란된 알 4개를 수거해 부화 시기와 성장 속도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얼른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실험 전에 깨끗하게 손 먼저 소독을 해줍니다. 손을 소독했으면 피모를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서랍장도 소독해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티슈로 닦아줍니다. 다음으로 구분을 위해 고단백, 저단백을 표시해줍니다. 태어난 알을 위한 버릇밥에 적당량 물을 뿌려 수분을 공급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든 버릇밥을 이단 서랍장에 채워줍니다.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넣어준 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벽 쪽에 버릇밥을 소량 파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공간에 알을 채워 넣어줍니다. 다쳐줄게요. 똑같이 저단백질 암컷에서 나온 알도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잘 다져주고
바르토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넣어줬어요. 이렇게 보니 식물 씨앗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고단백, 저단백 아이들을 다시 서랍장에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물 뿌려주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관찰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출발! 초반부 지루한 똑같은 모습. 그래도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면 유충이 태어나겠죠? 네, 실험 11일째 만에 고단백질에서 첫 번째 유충이 태어났습니다. 꼬미거리는 게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성된 유충은 기어다니면서 바르토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형식으로 바르토밥을 섭취한다. 이어서 관찰을 계속 해볼까요? 실험 18일 만에 저단백질에서는 3마리의 유충이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나서 그런가 아직은 움직임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단백질에서 10일 만에 첫 번째 유충이 태어났고, 18일 만에 저단백질에서 3마리의 유충이 함께 태어났네요. 이후 실험 39일째까지 더 이상 태어난 유충이 없어 직접 꺼내서 관찰했어요. 저단백질 암컷에서 나온 유충을 기르는 박스에 실험용 저단백질 유충을 부어줍니다. 관찰했던 대로 3마리의 유충이 있습니다. 고단백질에서도 관찰한 대로 한 마리의 유충만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 비교를 해보려고 고단백 유충과 저단백 유충을 함께 두니 확연한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고단백 유충이 6일이나 먼저 태어났는데 정확한 크기 차이 비교를 위해서 머리 폭을 측정해 줍니다. 저단백의 첫 번째는 6.3mm, 두 번째는 5.6mm네요.
고단백은 4.9mm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고단백에서 태어난 유충의 두폭 4.9mm는 1량 후기에 해당하고 저단백에서 태어난 유충의 두폭 평균인 6mm는 1형 초기에 해당하네요. 자, 그럼 요약을 해보면 이번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고단백과 저단백 음식을 먹인 암컷으로부터 알을 얻었는데 고단백질을 먹인 암컷이 2배 이상 알을 많이 낳았어요. 하지만 그중 4개 알을 따로 꺼내 관찰했을 땐 고단백 음식에서 나온 아이들은 4개 중에 하나 25% 부활율을 보였고 저단백질 음식에서 나온 아이들은 4개 중에 3개 75% 부활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단백질 음식에서 나온 유충들의 성장 속도도 더 빨랐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고단백질 음식은 알의 수는 늘리지만 알의 영양학적 품질은 떨어뜨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주제의 실험으로 만나요. 안녕.